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나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제품 사용한 거라든지 또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공담도 나눠주시고 또 실패해서 얻는 교훈이 크죠. 실패했는데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 하시는 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진행해 제니퍼 임 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제니퍼 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근데 담임 본부장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이 저 100대 기업에 예, 선정돼서. 맞아요. 자, 그럼 그래도 귀향이면 회장님 얼굴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회장님께서 그 직원들 회의를 하는 도중에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대기업에 대상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게 저 미국 이번에 시애틀 애터미 아메리카 가서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회의 중에 이제 그걸 발표를 하니까 회장님이 그전 애터미 18개 법인들 전체 직원 회의할 때였대요. 회장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얼마나 사실 그 회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소식이에요. 갑자기 깜짝 발표로 전 직원에게 애터미 글로벌 전 직원에게 1,000불씩을 주겠다고 큰 소리를 빵 쳤대요. 근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본인이 지금 회장이지만 회사 경영은 김대현 우리 그 대표이사님하고 또 최승곤 대표이사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양옆을 딱 쳐다보면서 이거 근데 우리가 이거 갑자기 내일 말했는데 1,000불씩 다줄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옆에 두 대표이사님께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해서 회의했던 직원들이 줌으로 회의했는데 막 거기다가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고 막 응? 아주 막 엄청난 양의 문자가 막 올라왔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가기 전날에 그랬대요. 가만히 있다가 1,000불씩 꽁돈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회장님 진짜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눔 시간에 우리가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애터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직원들도 진짜 정말 열심히 니일 내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일하기 좋은 회사 대상을 받은 회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분 좋게 즐겁게 일하시는데 그분들 1,000불씩 보너스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팅 시간에 꼭 나눠달라 그랬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잊어버려서 이걸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나눔을 기분 좋은 소식으로 나눴으니까 최명순 사장님께서 손 들어주셨네요.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손 들고 계셔서 거기. 오케이.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나눔 시간이 되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품의 재발견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면서 좋았던 일 아니면 좋지 않았던 일로 아까 다니엘 본부장도 말한 것처럼 얻은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한테 배우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제일 그 풍요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나눠주실 거 있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드시는 분만 들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나눌 얘기가 많으실 텐데 수줍어서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새롭게 지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맨날 안, 절대로 손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지명을 김대리 사장님 손 드셨는데요. 해보고. 네? 저손 들고 있어요. 벌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저렇게 꼭 손들고 하셔야 될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목을 할게요. 네, 한국계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신 우리 김진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진입니다. 아, 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누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저희 파트너, 한국에 계신 파트너분이 해모임 두 박스를 주문하셨었어요. 그래서 해모임을 드셨는데 그분이 조금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을 굉장히 가려가면서 드시는데 해모임을 그렇게 좋다고 선전을 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드시면 위가 너무 아파서 못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 희석해서 차처럼 드셔보셔라. 식사 후에
그래서 그 반응이 와서 그렇게도 하셨대요. 근데도 못 드시게 따라서 반품이 들어왔어요. 결론은 반품이 들어와서 또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하시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셔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다 나중에 후속 조치를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결국은 반품을 해서 두 박스에서 한 박스 반은 드시고 한 박스는 온전히 한 제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 파트너가 이제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분 주문 오면 그걸 좀 팔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그분이 마침 또 다른 데 어디를 가신다고 해서 제 경험담을 제가 예,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가 줌 미팅에서도 들었던 얘기였고 해무임을 제가 상처난 부위에 발랐더니 깨끗하게 며칠 뭐 2, 3일도 안 돼서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입안에 헐은 왜 하얀 거 백태 끼잖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얗게 끼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입술이든지 뭐 혈이든지 그 굉장히 아픈데 거기에 살짝 바르고 있으면 그것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제 파트너한테 그런 해모임의 좋은 증상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런 데도 효과가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분을 만나러 가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그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길래 다섯 박스 중에 그러면 소포장 다섯 박스 거기서 한두 박스는 그 이제 새로운 분 만나면서 드시게끔 한번 경험을 하시게끔 해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경험담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마치 입병이 나신 거예요. 그 새로 만나시는 분이 그래서 또 먼저 분처럼 위라든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 이제 라고 권하기가 참 뭐해서 우선 소포장 두 박스를 드리면서 아 거기에 몸을 입에 담고 계시라 그랬더니 아, 이틀 만에 그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 연세 있으신 분이 그래서 그한 박스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품 들어올 걸 그거를 주문하셔서 그거가 판매가 됐고요. 제가 판매가 됐고 또 그분이 그 입병 났던 게 이틀 만에 나셨는데 그제 파트너분이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더 입에 드실 때 고기 조금 더 이렇게 바르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대. 근데 그분이 해모임이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서 그한 박스를 온전한 한 박스를 주문하시고 또 저희 파트너가 이거에 용기를 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어가지고 나누고자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김진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어떤 분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해모임 드시고 속이 아프셔서 이걸 그 반품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도 있다는 것도 나눠주신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 그런 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진짜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모임 가지고 그 효과본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설사 그런 분들이 있어도 그분이 체질이 좀 특이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 가끔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무리가 우리 해모임으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신 걸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서 또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해모임은 그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그 한국 영화가 대세지만 K-드라마가 대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국 무술 영화, 중국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주인공이 다쳤을 때 산에서 귀인을 만나면 누군가가 막그 다친 데다가 무슨 약초 같은 거를 풀을 막 이렇게 빻아주고 이렇게 발라주면 싹 낫잖아요. 저는 해모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썼던 게 단기 백작약 뭐 천국 이런 게 아니었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모임을 먹어도 좋지만 발라도 참 좋은 게 저도 해모임을 대상포진에 바르고 나서 그게 빨리 꾸덕꾸덕 빨리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또 해모임 얘기도 있고 또 아드님 얘기도 있고 우리 그 메릴랜드에 김남석 사장님이 체험담이 있으시다고 나눠주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릴랜드에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남석, 직급은 없습니다. 김남석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저희 아들 얘기죠. 뭐, 다들 해모임 만나시고 아톰이 만나시는 분들 이런 경험담을 하나씩은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사업으로 뛰어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고민거리도 털고, 예, 새로운 사업도 만나고, 사실 뭐 여행업 하다가 다들 시국을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손 놓고 집에 가정주부로 전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죠. 예, 저 이거 발표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3분 주시나요? 예, 좀 있어 주세요. 예. 요번에 땡스기빙 때 교회가 폐쇄되었다가 처음 한번 열렸어요. 그때 알게 됐는데, 사실 밖에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실내에서는 식사를 못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애가 그 종아리나 이런 데를 자꾸 습관적으로 긁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종아리를 이렇게 쭉 뭐야 걷어보니까 이만한 그 벌레 물린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벌레 물린 그 당시 이제 벌레 물린 건줄 알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긁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또 간지럽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 마치고서는 교회 사람들한테도 아 애가 요새 벌레가 있는지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똑같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벌레 물린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갈 때도 첫 병원에서는 뭐야, 저도 벌레 물린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어떤 피부병인 것 같다고 약을 지어주는데요. 그게 모양새를 보니까 좀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직접 와갖고 집에서 그 구글을 해보니까, 그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는 그 화폐, 동그란 동전 있잖아요. 화폐 모양으로 생긴 습진이라고 해서 영어로 Numeral Eczema라는 그 병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통 처방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고 그래서 그 의사 처방한 것도 제가 보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더라고요. 스테로이드는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상이 완화되는데 한두주 내성이 생기고 나고 또 이게 버틸 때까지 버티다 보면 다그 염증 질환들이 다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뭐 설명이 폭발이라서 조금 어감은 그런데 이게 상처가 확 번져버리는 거죠. 참다 견디다 못하면 낫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는 낫는 것 같아도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걸 미리 알고서는 그 약을 처방받지는 않고 일단 받은 거는 쓰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두 번째 의사 만나고 세 번째 의사도 연고를 막 처방해 주는데 연고 하나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거고 연고 하나는 꼭 스테로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면 그 이름을 쳐갖고 또 구글링을 해보면 스테로이드는 다 빼고 스테로이드 없는 걸 하니까 약효가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세 번째 정도가 그 의사를 만났을 때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올 무렵인데 제가 그세 번째 인도 의사를 만나니까 좀 신뢰감 있게 잘 알아듣고 설명도 잘 해주고 저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그 해모임이 하나 들어와 있었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해모임이 뭐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담을 했을 때 이런 습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었었던 차라서 반신반의로 예, 첫째 애한테 먹였어요. 먹이면서 또 상처난 부위 이거 연고 좀 바르자 하고서는 같이 먹이면서 그 보이는 부분 팔이라든지 종아리 근육 그럼 조개 난 다른 걸로 해줘. 예, 그걸로 그 제가 바르면서 보니까 4일 만에 차도가 있어요. 4일 딱 됐을 때 그래서 야, 이 약이 제대로 듣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아, 원래는 속으로 걱정한 게 이게 걸리면 한 2년, 완치가 2년 간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고 경험자들이 스테로이드는 절대 처방받지 마라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연히 해모임을 예, 먹기도 먹었고 사람들 다 좋다니까 먹기도 먹었는데 그때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엉덩이 뒤쪽으로 얘가 저도 몰랐는데 연고를 바르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화폐상 습진이 사실 더 커진 건데 그게 다 나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죠. 나는 여기에 연고를 바른 적이 없는데 얘가 여기가 큰게나 엉덩이 쪽에 지금 사진도 있는데
이게 나왔다면 이거는 연구에 의한 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고 끊고 해모임 먹어서 그 4일, 5일자에 진짜 완치 보고 딱쟁이 얹어서 내가 예, 제가 그 딱쟁이 띄고 후시딘 한번 발라주고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집이 미국 집 건조하니까 습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애가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를 갖고 해모임을 예, 주변에 가까운 분들 생일 맞으시면 선물로도 주고 예, 제가 점차적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예, 이 해모임을 전달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병명이네요. 화폐상습진. 애터미 하면서 정말 진짜요? 진짜. 네. 사진이 네. 하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화기로 잘 안 보이시겠다. 네. 네. 이렇게 보면 팔뚝 근육 있는 부분에 네. 빨갛게 부어올라요. 네. 요 종아리. 네. 종아리에도 이렇게 있고 얼마나 가볍고 괴로웠겠어요. 네. 동그랗게 하여튼 1센트 모양 동그랗게 일정하게 나 있어요. 요거 마지막에 애가 빨고 있는 건 해모임이죠. 네. 웃고 있어요. 지도. 네. 네. 세상에 보통 2년이 걸려서 낳는 병이라는데 해모임 먹고 4, 5일 만에 낳는다는 게 4, 5일 낳는 그래서 예, 세상에 약효도 좋고 예, 애가 예. 또 아직은 어리니까 회복력도 빠르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다행이죠. 예, 걱정거리도 덜고 그렇죠. 조금 네.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유산균도 먹고 있잖아요. 예, 유산균. 예, 유산균도 먹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또 애가 하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화장실을 또 오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또 후속 처리로 제가 맨날 변기 뚫으러 또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유산균도 주력을 해서 예. 같이 잘 먹이고 있습니다. 아 예.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런 질환으로 엑시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쌓기 하면서 통화하고 안부 묻고 그러면서 뭐 아이들은 잘 있어요, 뭐 식구들은 잘 있어요 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번 해모임 드셔보세요 하고 권하셨다가 그분들이 또 해모임 먹고 효과를 보시면 또 우리 또 좋은 일하고 또 애터미 제품도 전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역할이 되니까 이런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해뒀다가 또 우리가 우리 사업에도 그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해모임 먹일 때 발라주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그 발라주는 것까지는 일단 생각을 못했어요. 먹기만 했는데 먹기만 했어요. 먹기만 공부장님, 저도 네. 액지마에 대한 네.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줄리 킴 샤오누드 마스터 미팅에서 어떤 분이 쉐어하신 거예요. 네. 이 딸이 액지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반팔 옷을 못 입었대요. 이게 팔이 너무 이렇게 흉해서. 그런데 해모임을 먹고 두 달 만에 이렇게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반팔을 입을 수 있다고. 예.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액지마, 이게 다 그 알러지 반응인 거잖아요. 피부가 민감하게, 그 면역성이 그,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에 힘든 거를 표현하는 게 알러지하고 엑시마 이런 컨디션이잖아요. 우리 해모임 먹고 유산균 먹고 애터미 제품 쓰면 정말 많이 좋아지고 효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눠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부탁드리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 아까는 계셨는데 제이 사장님 차 타고 가시던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정은 사장님? 아, 집에 오셨어요? 아, 오케이. 우리 그 LA의 정은 사장님이 교회 분들한테 애터미 전환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애터미 제품 소개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은 사장님 경험담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되실 것 같아서 부탁드려요. 그 애터미를 2015년도에 처음 이거를 만나서 제품을 그때부터 썼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알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청 힘든 게 이게 처음 알리니까 그래서 엄청 그 7년
3일 동안 이제 선물로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걸로 해서 제품을 나눠주고 쓰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니까 뭐 이 사람은 이거 뭐 치약을 안 좋으면 이 사람은 뭐 화장품을 좋아한다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애터미에서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더 좋은 거. 그래서 어저께는 캘슘 내가 이번에 오다를 해서 한국에서 캘슘 오다를 해서 아 이게 잔뜩 오다 했는데 이거를 마시자 한번 줘봐. 이제 마흔에서 쉰 살 된 언니들이니까 이제 그 나이 때는 이제 더 와이파이가 약하신가 보다. 해야 되니까 먹어보라고. 예, 왜냐면은 방에는 좀 와이파이가. 안 들려요. 예, 예. 그 우리 정은 사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교회에서 하다못해 걸스카웃 쿠키도 팔면 안 되는 교회래요. 굉장히 엄한 교회 있죠. 교회에서 비즈니스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다못해 걸스카웃 쿠키도 팔면 안 되는 교회인데 지금 제품을 예 말씀해 보세요. 그 캘슘을 한번 줘봤더니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한 5명한테 이거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다 7명한테 다 먹어보라고 했는데 5명이 그걸 오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예 그냥 전하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오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여기서 private message 그러니까 따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오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18명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3명이 오다 어저께 받았거든요. 또 이번 주.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새로운 제품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소개할 거고 근데 7년 동안 제가 생일 때 뭐 그런 선물로 선스크린이든 폼워시든 치약이든 칫솔이든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선물을 해드려서 여태까지 그래도 컨슘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쓰니까 좋은 걸 아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걸스카우트 쿠키도 팔면 안 되고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조차 물건을 제품을 선물 받아서 써보시고 줘봐서 먹어보고 그러시더니 좋으니까 오다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한국분들이 제가 교회가 사고 싶은데 저희 교회는 워낙에 이렇게 보수적이 돼서 그게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생일이나 무슨 특별한 날 선물로 아니면은 갖고 다니면 샘플처럼 우리 석류미인을 하나 줘본다든가 홍삼진갱을 하나 줘본다든가 하면서 먹어보고 괜찮네? 그렇게 해서 오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엄하셨던 분들도 그 우리 고객이 되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라고 이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사장님. 네, 그러면 또 메릴랜드에 유지영 사장님께서 그 한 말씀 해모임에 대해서 해주신 건가요?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에서 활동하는 유지영입니다. 저는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생리통이 있거든요.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래서 생리하기 전 일주일 전에 생리통이 있는데 배도 아프고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에 좋다는 거는 다 먹어봤는데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현 전도사님이 석류미인 한번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해모임하고 석류미인을 먹어봤는데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오늘 여기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은 생리통이 없어서 모르는데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매달
매달 아픈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생리를 한번 하시면 35년, 40년을 하시는데 30년, 40년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아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그런 분한테 생리통을 없애주는 이 애터미 해모임이나 그 섬유민 해는 게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걸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리대를 사용하셔도 생리통은 잡히고요. 그리고 그 섬유민 먹고 한국 차병원 유명한 차병원에 가서 그 생리통 치료 받아서도 안 됐던 분이 우리 섬유민 먹고 그 생리통이 잡혔다는 얘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리통 있으신 분들 주위 분들한테 딸 많은 집 아니면 그 와이프가 아직 젊은 집에는 와이프는 생리통 없어요? 그러면서 섬유민을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 순서가 있어서 오늘 꼭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얘기라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